급이 많이 높아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요? 완전히 이제 세련되게 젊어졌죠, 벤츠 자체가. C클래스 역시도 같은 경우도 30대 정도 되시는 고객님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젊잖아요, 아직. 초창 같아 보이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오래간만에 벤츠를 시승하게 되는데요,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C클래스 300 모델인데요, 괜찮으면 한번 자기소개 해보시면 되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벤츠 일산전시장 박동희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차익나님 유튜브 소개로 한번 직접 제가 소개받은 거 아니고 연락처 있길래 한번 저도 이렇게 해보게 되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주행 먼저 한번 시작해보면서 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죠. 주행 시작하실 때는 저희가 칼럼식 기어 노브이기 때문에 그렇죠. 뒤쪽에 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그리고 이거 시트 마음에 드는 게 원래 물리적으로 이렇게 당기는데 이제 아예 움직이셔야 되는데 네, 이젠 정전식이라 터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S클래스 시승 때인데 너무 오랜만에 타니까 얘를. 그렇죠, 그렇죠. C클래스든 S클래스든 이 시트들이 전부 다 바뀌고 시트 조작하시는 버튼들이 그렇죠, 네, 직관적으로 좀 바뀌었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변경점 때문에 되게 많이들 좋아하세요. 많이들 찾으시기. 아 그래도 얘도 정동식이 들어가네요. 저는 수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럼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네. 급이 많이 높아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까요? 그 정도로요? 제가 사실은 C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이거 전 모델. 네네. 자동차계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승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벤트. 그때랑 완전 다르죠. 예, 완전히 환골탈태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시승 안 해보면 안 되겠다, BMW 3 시리즈랑 경쟁 모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승을 꼭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브레이크 밟는 이게 네, 더 부드러워졌어요. 사실 벤츠 브레이크는 S클래스나 뭐 제가 많이 안 타서 그런데, 근데 C클래스가 의외로 지금 밟을 때 너무 부드럽게 밟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액셀 밟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예, 굉장히 그렇죠, 부드럽게 변속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을 때도 뭐 담력이라든지 그런 게, 그러니까 답답함이죠,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질 정도네요. 반응성도 좋아요. 예, 반응성도 좋고. 이제 벤츠 다 풀체인지 모델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 너무 깔끔해지고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너무 잘 나오면서 크게 보여요. 그리고 새로 추가가 된 게 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아 그건 들었어요. 저도 네, 이 클래스 페이스리프트 그거 모델은 타봤었거든요. 네네.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금 C클래스도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C클래스도 증강현실 내비. 아 지금 와, 현행 모델에. 와우. 근데 요즘에는 반도체가 불안정해서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옵션들이 뭐 빠지는 게 있고 들어가는 게 있고 이런 식인데. 아 저도 알죠. 네, 지금에는 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보면은 반도체 이슈 때문에 전동식 핸들을 수동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뭐 뒤에 킥모션을 이용한 트렁크를 그냥 그 킥모션을 뺀다든지. 그렇죠. 저희 E클래스는 지금 킥모션이 빠져있는 상태고. 그때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들어갔었거든요. 유튜브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그때는 됐을 때. 21년식으로 판매를 했었고 옵션이 빠지는 게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반도체가 별로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벤츠 C클래스를 타면서 솔직히 C클래스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사실상. 그쵸. E클래스는 준대형이니까 좀 어르신 분들도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전 그 C클래스 아시죠? E클래스랑 같이. 예, 알고 있어요. 네, 디자인이 좀 중후했었거든요. 뭔가 좀, 그러니까 보수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보수적이었는데 패밀리 라인이 네,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이 손풍구 자체도 원래는 동그람 이거였었는데 좀 약간 좀 사각형의 둥근 이런 느낌으로 바뀌면서
이 공조기 이게 그냥 다 전부 다 바뀌었어요 이 디자인.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세련되게 젊어졌죠 벤츠 자체가. C클래스 역시도 3시리즈를 따라잡아야겠다 이런 걸 아예 작정하고 만드는 거죠. 작정하고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들도 보면은 이건 이제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많이 봤는데 더 뭔가 스포티해져서 3포크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부분에 이렇게 2열로 뭔가 나눠져 있고 등등. 잠자리 핸들이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아, 그렇죠. 네, 잠자리 모양이라고 네. 말씀하시고 그리고 AMG 라인들에 다 이렇게 적용이 들어가요. 모든 차종에 이제 AMG 라인은 뭐 아. S500 같은 경우도 그렇고 E클래스 350 AMG 라인, 그렇죠. 네, 20 그것도. 디젤 AMG 라인 차량들에도 현재처럼 좀 스포티한 핸들이 들어갑니다. 이 뭐 그거나 마찬가지. 예전에는 제 느끼기에는 이제 벤츠도 많이 안 타봤으니까 그런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죠. BMW 치자면 M 스포츠 패키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듯이 벤츠는 AMG 라인 말 그대로.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네, 스크래치 모드, 터치도 가능하고 모드. 네, 네. 터치로도 가능하시고 이게 지금 C300이잖아요 네. 뭐 출력대가 250대는 들었거든요 이게. 네, 254마력. 토크가 한 좀 그래도 토크도 어느 정도 뒷받쳐준다고 했어요. 그죠, 맞아요. 이게 지금 에코 모드 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밟아보면은 그래도 너무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얘가. 사실 벤츠 C클래스도 물론 그때 당시 제가 길게 시승을 안 했었거든요. 그것도 잠깐 시승이었으니까. 몇 분 정도 하셨는지. 그때 제가 의정부전 시장이었었죠. 한 그냥 10분? 10분? 예, 그때는 제가 그때는 촬영은 아니셨고요. 아, 촬영도 했었는데 맞아요. 블로그 때죠 그때는. 아, 이제 블로그 하셨을 때. 차게 입문한 지도 제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가. 이전 C클래스 제가 많이 타봤다면은 거기에 대한 경험을 많이 말했을 텐데 잠깐 타봤으니까 솔직히 뭐 많은 경험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신형 C클래스라도 이걸로 지금 경험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덕분에. 좀 타셔서 좀 만족스러운 차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때는 그러고 보니까 디젤을 탔었죠 제가. 디젤 C220D. 네, 그렇죠. 네. 아방가르드. 네. 네. 물론 벤츠의 디젤 정숙성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디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디젤 라인업이 지금 거의 한 차종마다 한두 개씩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뭐 가솔린이지만 한번 모드를 바꿔보죠. 근데 지금 엔진 출력음이 마치 방금 RPM이 450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아, 원래 스포츠 모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응답성이 좀 빨라지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경쾌하죠 사운드가 지금 이렇게 밟아보니까. 이 놀라운 점이 야, 이 실내 분위기 역시도 뭔가 예전에는 그 보수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러니까 폐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중후한 느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제가 당시 탔었을 때는 이제 C220D였었으니까 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건 또 C300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현행에서 높은 모델인데 얘는 뭐 보면은 이것도 물론 이게 카본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저도. 카본 네. 룩트림이라고 해서 네, 그냥 그렇죠. 네. 그런데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카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뭔가 좀 카본으로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우레탄이 아니네요. 대부분 이런 부분에는 우레탄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 클래스 250에는 여기가 우레탄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멀리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뭔가 고급스러워요 이게. 그러니까 흠이 잘 안 보이죠 이런 것들. 원래 가죽 좀 재질이 안 좋은 것들을 보면은 흠들이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우레탄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게 없으니까 C클래스가 진짜 얼마나 많이 바뀌었다든지. 그러니까 환골탈태죠 아예. 그런 걸 예시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딱 터널 같은 데 지나가실 때 네. 여기도 한번 쳐다봐 주시고. 아, 그렇죠. 카메라 잘 찍을 것 같아요. 벤츠는 앰비언트 라이트 이건 진짜 안 찍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상단부 쪽에도 아, 그게 있어요. 보시면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아, 고프로가 잘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상 고프로의 단점이 이제 뭐 핸드폰 카메라나 DSLR보단 잘 안 나오거든요. 아, 물론 이 지난 광각 같은 게 말씀이세요? 아니면 광각 라이트 같은, 라이트 같은 거? 아, 근데 가속감 하나는 이게 너무 답답함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직관적이어졌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뭐 3시리즈든 G70이든 이제 시승 안 한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를 또 가속감이 굉장히 지금 좋게 느껴지거든요. 와. 물론 디젤도 잘 나갔었어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디젤은 이제 토크라고 부르잖아요. 토크발로 나갔다.
어우, 야, 가속감이. 원래라면 런치 스타트하면 엄청 나오겠죠. 그렇죠. 네. 스포츠 플러스까지 놓으시고, DSC 오프된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시면, 좀 더 가속감은 훌륭하다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저는 이제 공도잖아요, 여기는. 공도라서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공도라서 그렇고, 사실상 제가 그럴만한 자신감이 또 없거든요, 제가. 근데 운전을 되게 안전하게 하시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예,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들 네. 물론 밟을 때 이제 잠깐 밟고 그러거든요. 물론 시험은 보여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차량 성능이 또 어떻다라는 걸 그런 걸 알려줘야 되니까. 많은 분들 희생하지만서도 140km, 160km 이렇게까지 밟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뭐 아시겠죠, 여러분. 안전운전이고 저는 그냥 당연히 이게 시험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그냥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와, 이게 지금 고속으로 밟아봤는데도 물론 이따가 고속 나가선 더 밟겠지만 그 정도 지금 풍절음이나 뭐 진동 이런 게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에는 마치 E클래스의 동생 같은 느낌이랄까요? 동생 맞죠? E클래스니까 그렇죠. 네. 이제 동생이어도 차별화를 많이 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 브랜드 간의 인경 어쩔 수 없으니까. 벤츠는 이제 BMW 뭐 그런 거와는 다르게 승차감 위주를 많이 하잖아요. 승차감과의 고속 주행했을 때 그런 안정성. 그렇죠. 네. BMW는 좀 스포츠성, 뭐 스포츠성 아우디 같은 경우는 있죠. 좀 미래지향틱한 그런 느낌이라면 벤츠는 좀, 벤츠도 물론 스포츠성은 있어요. 독삼사가 다 그렇지만 느낄 땐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보면 이 계기판 역시도 그때 당시는 아날로그였었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진짜.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디지털 딱 바뀌니까 와이드 콕핏이라고 많이 불렀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하나로 거. 이어진 걸 와이드 콕핏이라고 했고 그게 네, 그렇죠. 웬만해서는 E클래스급부터 들어가긴 했었어요. 근데 S클래스도 제가 예전에 시승했었거든요. 풀체인지 모델. 풀체인지 되고 나서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도 이제는 이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갈수록. 물론 와이드 콕핏을 바라봤던 사람에게는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쵸. 뭔가 통합형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분리된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복잡하다라고 하죠. 하나로 또 이어졌으면 여기 시야감이 좀 나빠진다. 터치도 좀 더 멀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 멀죠. 이렇게 하면서 눌렀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주행하실 땐 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 조금 더 조작이 편해졌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혹은 혹자는 혹자들은 불편해졌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사실상 벤츠야 이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터치보다는 다이얼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20년도 때까지만 해도 다이얼로 많이 조작을 하셨죠. 근데 왜냐면은 이제 벤츠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야죠. 저 같은 경우도 30대 정도 되시는 고객님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젊잖아요, 아직. 이제 터치를 또 많이 하죠. 스마트폰 많이 만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스마트폰 많이 만지니까 저 역시 이 다이얼 이런 거 조작보다는 오히려 터치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C클래스도 기존에 저희 벤츠 모든 차량들은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나 유선으로 사용하셨어야 됐어요.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C2C 케이블을 꼽으신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직접 유선으로 꽂아야만 미러링이 됐었는데 지금은 블루투스 연동하시고 와이파이만 켜놓으시면 유선으로 티맵이나 멜론이나 그렇죠. 이런 어플들 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무선 되고 나서 또 되게 좋아하세요. 편해졌다고. 기존에 타시던 분들은.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요즘 다 무선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 제 아직까지는 E클래스는 유선입니다. 아직도. 아, 유선이에요? 네. E클래스도 뭐 나중에 제가 다시 시승해 볼 것이지만 왜냐면은 그때 유튜브 막 시작했을 때라서 네네. 퀄리티가 딱 고프로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거. 그래서 뭐 나중에 E클래스도 뭐 괜찮으시다면요. 네. 풀체인지 되고 나서 또 시승 차량 생기면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페이스리프트도 리메이크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촬영 그러니까 네. 지금 초면이지만 사실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야, 이 실내 분위기가 벤츠는 또 앰비언트 라이트 하면은 이게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야간에 보면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 물론 주간이라서 그렇게 많이 그래도 주간이어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원래 주간 하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안 들어오잖아요. 다른 거의 안 보이다시피 안 하죠. 보여요. 근데 얘는 잘 보이거든요. 전 이런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게 색이 막 변경되고 제가 당시 S클래스 시승했을 때 60몇 가지 색이 들어간다고 64가지 컬러가 그렇다면 모든 벤츠 차량이 있습니다. 아, C클래스 역시도 네. 앰비언트 라이트 기술은 사실상 그걸 어떻게 보면 조명 맛집이 아우디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조명 맛집은 사실 아우디가 아니라 벤츠 같네요. 이렇게 보면 이 사각지대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웬만한 안전 사양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네요. 지금. 아까 잠깐 신호 정찰을 하셨을 때 증강현실 네. 내비게이션도 발행이 됐었어요. 전방 카메라가 디스플레이에 나오면서 아 맞다. 지금 증강현실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앞부분 확인할 수 네. 있도록. 한번 그럼 입력해 주시겠어요? 저희 전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걸 S 클래스에서만 찍었지 뭐 제가 E 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이걸 찍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그때 겨룰이 없었어요. 생각을 못했어 가지고 촬영 때문에. 아 이제 내비게이션 정보랑 이렇게 보이시죠? 네, 아 정말 방향이랑 어, 네. 정말 잘 보이는데 이야 벤츠 C클래스가 아 지금 이걸 또 말씀 안 드릴 뻔했다. 지금 현재 이게 타는 모델이 C300이잖아요 예예. 예. 지금 가격이 그럼 얼마 있나요? 지금 차량 판매 가격은 네. 6,800만 원입니다. 6,800만 원. 네. 연식이 아. 변경되고 하면 그에 따라서 또 금액의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네, 아직 정확한 정보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23년 시기에는 포메틱이 새로 추가돼서 나온다는 소리. 아 네. 뭐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뭐 또 시승해 보면 아시겠지만요. 아 지금 얘는 포메틱 그럼 아닌 거예요? 예, 이건 후륜구동. 아 후륜구동. C100에 지금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데 23년식 되면서 바뀌는 점이 많나 봐요. 뭐 통풍 시트들이 다 빠진다든지. 아. 네, 대신에 C300은 4륜구동이 들어가고 뭐 이런 아. 방식으로. 아,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사실 반도체이신 여러분도 이해해줘야죠. 아 그렇다면 지금 말씀 잘해주셨어요. C200 지금 가격은 그럼 얼마인가?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200은 6,150만 원입니다. 6,150. 네. 잠깐 가격 차이가 어떻게 보면 많이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이 안 날 수도 있고 6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어, 그렇다면은 C100보다가 C300 선택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신가요? 이런 내부 디자인 때문에 바꾸시는 분들이 주로 많고요. 사실 출력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하세요. C200에서도 그렇겠죠. 네, 네. 사실 벤츠 다 잘 나가요. 그렇게 막 고속 주행하고 밟으시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차량 자체만을 보시더라고요. 내부 디자인 뭐 휠이나 그렇죠. 뭐 내부적인 이런 기능들 이런 트림들 그런 옵션 그런 네, 거 옵션들.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C클래스 가격 이건 BMW 딜러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5 시리즈 때 가격이랑 비슷해졌다. 520 그렇죠. 가이드 그런 거랑 비슷해졌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C클래스 보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현재로? 어 C300이 현재 인기가 정말 많이 그 정도예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사실 C클래스야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든 그때 전 모델 다 네. 그런 것들도 물론 공조해서 정말 질리도록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금 반도체 이슈 때문에 출고가 이렇게 많이 늦어지는 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도 공조해서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그 정도로 C클래스는 사실상 인기가 많다는 얘기죠. 아 많이 보는구나. 금액 차이가 있지만서도 어 이제 이 정도 되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3시리즈와 C클래스를 같이 비교한다고 하셨을 때 어 자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여건과 뭐 주행 스타일에 대한 니즈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차를 보시는 것 같아요. 금액 차이가 좀 크지만 그렇죠. 뭔가 네. 벤츠는 아무래도 브랜드성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근데 저였어도 C300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런 이방... 자금력도 네. 고려를 하시는 거죠. 아, 네. 저는 이왕 김에 차라리 최고급을 사자 좀 이런 느낌이 전 강한 성향이거든요. 제 성향이 그게 성향마다 참 다르신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증강현실 보면은 아까보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오히려 더 깨끗해진 그런 시야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편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따 잠깐 정차하시거나 조금 지나가기 힘든 길인 것 같다 이런 길일 때 또 안내를 화살표로 해줍니다. 물론 사실 자유로라는 코스가 좋기 때문에 그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따 복귀하기 직전쯤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자, 거기 길이 좀 헷갈리니까 회전교차로 저기 자 이제 한번 저기 증강현실 내비 네 이렇게 네. 아 잘 나오는구나 S클래스에서 봤었지만 이렇게 화살표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 하나는 진짜 마음에 들게 잘 나오더라고요. 코너를 돌아볼 것이나 차들이 좀 많이 좀 이게 아쉽네. 그럼 원래 고속으로 돌아볼 거였었거든요. 물론 전 차인나님처럼 그렇게까지 하는 자신감 스타일 아니거든요. 뭐 엄청 떠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 여기를 잡고 이렇게 운전했죠. 네. 근데 운전을 잘하셔서 워낙에 어 그래도 밀림이나 이런 느낌이 전혀 네 하드함 예 또 독삼사 특성상 벤츠 역시도 하드하다는 게 느껴져요. 네. 스포츠성 보면 얘도 9단 변속기가 들어갔나요 그러면? 다 9단 변속기입니다. 아 역시도 9단 변속기. 야 이게 너무 경쾌해가지고 밟는 이 재미도 있고 이 스포츠성까지 합한 변다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C클래스 디자인 때문에 네.
여성분들도 많이 볼 것 같은데. 여성분들도 많이 실제로 계약의 비율도 여성분들 40% 정도. 어드밴스드 사운드가 들어가네요. 어드밴스드 네, 사운드. 어드밴스드 사운드가. C200이랑 다르게 들어가고요. 아, 어드밴스드. 네, C200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고속주행 잘 되는 거. 어우, 야, 이게 그러니까 나가는 속도가. 이 작은 차에. 어우, 너무 지금. 안정감 있고. 네. 아, 품절음이, 야, 진짜 안 들린다. 이런 차. 사실 이 클래스보다도 아래인데 와... 비슷한 수준이죠. 예, 거의 네.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이거는 밝기 재밌게 만들어야지 아무래도. 편안한 주행을 하실 땐 완벽하게 편안하게만 주행. 그렇죠, 네. 아, 화면에 대해서 설명 안 했다. 이게 너무 주행이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게 실내 인테리어도 벤츠 또 오랜만에 타거든요. 이 화면을 보면은 이제 원래 여기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로 돼 있으니까 정말 멀어지지 않게 느껴지고 더 커진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보다는 물론 더 크겠죠, 이게 사실상. 12.9인치입니다. 12.8인치인가 네. 12.9인치. 아이패드보다 물론 크겠죠. 큰데 그래도 이게 요즘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끔 이 디자인을 잘 한 것 같고 터치도 마음에 들죠.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누르는 거고 공조기도 참고로 원래 버튼식이었었잖아요. 다 물리 버튼식. 그렇죠. 이제는 전부 다 모든 게 그러니까 아우디처럼 다 터치식으로 변했는데 아우디는 좀 메커니컬 느낌이 있다면 얘는 완전히 그냥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만지는 이런 디스플레이의 퀄리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우디는 햅틱 반응이 있는 게 특징이죠. 네, 그렇죠. 네, 네. 벤처의 벤츠는 햅틱 반응은 없습니다. 무조건 스마트폰 퀄리티도 비슷해요. 뭔가 그 랜드로버 아시잖아요. 네. 랜드로버랑 좀 비슷하고 아, 좋은 점이 있다면 이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이건 조수석에도 들어가 있네요. 네, 보조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외로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 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물론 2350으로 타봤었는데도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느낌은 2350 어떻게 보면 견줄이 된다 이 느낌. 350 정도 되는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자체도 너무 좋아가지고 풀체인지잖아요. 그리고 네.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이제 뭐 구간단속도 거의 도착해 가니까 한번 반자율주행 켜볼 수가 있죠. 이런 거 항상 켜봐야 되니까요. 지금은 리미트 설정이 돼 있고요. 아, 그러면 네. 리미트 한번 누르시고 세트 플러스. 그래, 세트 플러스 이렇게 조작해 주시고 스티어링 표시가 들어와 있다면 이거 잡아준다는 얘기죠. 네, 초록색 네. 불로 점등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핸들에 그냥 가볍게 손만 얹어 맞추세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자율주행은 보조장치 절대 뭐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물론 지금 이건 테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할 뿐이지 네. 실제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전방은 항시 주시를 그렇죠, 하심을 네. 저도 주의를 드리고 지금 손 이렇게 뗐는데도 지금 차 없는 한에서 이렇게만 한 거거든요. 잘 가고 있었는데 한 약 지금 20초 정도면 15초 네, 15초 정도 지나면 이렇게 핸들 딱 이렇게 경고등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경고등이 떴는데 얹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경고음까지 물론 전 경고음까지 들리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알 수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자율주행 자체가 그렇게까지 안 하겠는데 와 이렇게 C300에 이게 달려있으면 장거리 운행할 때도 엄청 편리할 것 같은데요. 편하시죠. 확실히 편하실 겁니다. 아니 더군다나 시트가 이게 지금 제가 좀 사실 오래 운전해왔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허리가 안 아파요. 벤츠 또 하면 시트 이거는 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독삼사 중에서는 시트 최고인 게 진짜 벤츠인 것 같아요.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학기술 뭐 의학기술 그런 거 통해서 전부 시트 디자인 설계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도 만져보면 여기도 진짜 너무 물렁물렁해서 폭신폭신하고 두드려볼 것인데 너무 편해요. 이게 지금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3시리즈랑 데뷔했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죠? 3시리즈는 이제 버네스카 뭐 그런 시트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런 딱딱한 감은 있어요. BMW 자체가 스포츠하잖아요. 그쵸. 근데 벤츠는 벤츠 시트만큼은 진짜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 이번에가 되게 좀 부드럽게 폭신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도 잠깐 타봤을 때도 벤츠는 이제 시트 결정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역시 이게 그러니까 더 변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전보다도 더 편해졌다 지금 느낌이.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이 타기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많이들 만족하세요. 실제로 시승을 해보시면 물론 이게 자체를 보면 너무 젊어진 건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타신다면요 만족감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봤을 때는 뭐 어차피 이제 시승 거의 끝나가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2019년 제가 겨울 막 벗어날 때쯤인가 한 2월 말인가 제가 3월 초에 시승했었죠. 그때 그거에 비하면은 이 C클래스가 얼마나 환골탈태를 했는지 보여주는 것 같고 이런 실내 자체도 실내도 물론 이게 정말 환골탈태 됐어요.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시클래스를 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좋은 말이죠. 매우 좋은 말이죠. 예. 벤츠의 또 다른 세계관에 접한 느낌이랄까요? 그냥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렇고, 뭐 가죽 재질이든 스티어링 이런 디자인 자체도 그렇고, 뭐 수납 공간 역시도. 스티어링도 나파가죽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나파가죽이에요? 네, 굉장히 부드럽다고 느껴지셨을 거고. 아, 여기는 근데 이게 넓긴 넓은데 폭은 깊이는, 네. 깊이는 좀 짧습니다. 네, 사실 뭐 젊은 사람들이 타는 차니까 뭐 이런 거는 신경 많이 안 쓰네. 핸드폰 지갑 이런 거 좀 얹어둘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여기 지금 핸드폰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제 녹음하는 거. 네네. 커플도 두 개도 들어가고 다행인 점은 USB가 들어가네. 대부분 차도 하면 이제 USB 이게 빠지고 있는데 사각 모양. 그렇죠. 들어갔다는 게 아우. 아, 이게 저희가 C타입인데 네, 젠더가 껴있어요. 아, 젠더. 네, USB 젠더가 껴있어요. 아이고, 나중에 C타입을 사든지 해야겠다. 아, 스피커는 어드밴스드 사운드라고 기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기본 스피커가 있고 부메스터 오디오가 있는데 그 중간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 음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알죠. 상승이 되는데. 네. 원래라면 들어갔겠죠. 근데 반도체 이슈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모든 차도 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EQA 같은 경우도 어드밴스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등급이 있습니다. 모든 스마트한 느낌. 벤츠 C클래스 오랜만에 타네요. 더군다나 C클래스 이렇게 완전 젊은틱한 그런 차량. 뭐 이따가 그럼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쪽에 그래서 제가 도착할 때쯤 되면 네, 증강현실 기능을 보실 일이 많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든요. 여기는 좀 코너가 깊어서 네, 조심해서 네, 하는 거죠. 저도 어, 그래도 야, 야, 하드하게 어우, 야, 잘 잡아주네요. 야, 믿기지 않는다. 자, 코너링도 이렇게 좋았겠다. 그렇다면 이따 만족스러웠어요. 지금 운전하면서 기분 좋겠어. 그럼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행 같이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C클래스 앞모습을 오래간만에 보네요. 확실히 그 느낌점을 말씀드리자면 그 라이트 부분이, 그러니까 원래는 좀 뾰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그 각을 살짝 줄인 느낌은 적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아,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갔다고요? 기존에는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였다고 하면 그보다 이제 상위호환에 S클래스에서도 들어가는 디지털 라이트. 아니, C클래스가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갔다. 네. 아니, 그러니까 라이트가 더 똑똑해졌다, 더 컴퓨터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멀티빔이 아니어도, 제가 탔었던 건 C220D니까 네, 그 무슨 그냥 4개짜리 그 하이퍼포먼스 LED만 네, 하이퍼포먼스 예, 들어갔었습니다. 기존에는. 아우, 디지털 들어간다면요. 야, 이거 야간 주행하실 때 이 시야 확보감이 정말 탁월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야, 이게 S클래스 들어간 디지털이 들어, 그냥 멀티빔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 그리고 이거 그릴 빼놓을 수 없죠. 원래는 다이아 그릴. 예, 다이아 그릴이 들어가거나 두 줄짜리 그릴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이 벤츠마크 트레이드윙. 아유, 이제 벤츠마크로 적용이 다 됩니다. 이게 은근히, 그러니까 렉서스에서는 L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L 로고 있듯이 이게, 그러니까 표창 같아 보이네, 어떻게 보면은. 우스갯소리지만 표창으로 보면. 야, 근데 이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다이아 그릴 역시도 중후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변하니까 나는 좀 공격적이다, 난 진짜 젊어졌어 이제. 그쵸. 이런 걸 지금 C클래스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자세 보면 이게 상당히 부드럽네요. 전체 다 크롬입니다. 이 앞쪽도 마찬가지고 이 아래쪽도. 아, 벤츠하면 크롬 잊을 수가 없죠. 확실히 앞모습이 전반적으로 그 벤츠 A클래스의 그런 느낌도 있고,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E클래스 역시 좀 이런 디자인 채택을 좀 많이 하잖아요. 좀 라이트 각을 좀 살짝 줄이고 둥근 모양으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앞 그릴 자체도 수리건 모양.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많이 젊어졌다는 게 느껴지네요, 전체적으로 봐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전 C클래스를 바라봤던 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전 C클래스는 정말 중후했어요. 외관 디자인 자체도 E클래스처럼, 네, 전처럼. 근데 너무 젊어져가지고
앞모습 역시, 야, 이거 외관 다 둘러보려면 전부 다 세계관이 다르게 말씀드릴 것 같아서 확실히 젊어졌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전 모델에 비해서 살짝 차가 좀 더 길어진 것 같은데요? 휠베이스가 조금 더 길어졌고요. 뒷좌석도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그럼 이따가 어차피 뒷좌석은 안 잡을 것이지만 확실히 이전 C클래스는 좀, 그러니까 준준형처럼 느낌이 있잖아요. 중형인데 좀 준준형처럼 보였다. 근데 너무 이제 중형 세단처럼 보이니까 옆모습은 어떻게 보면 젊은 감각이 있으면서도 중후한 사람들을 위해서 딱 그 중후하게 보이는, 아직은 옆모습은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앞에 A필러부터 이 C필러까지 내려오는 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패스트백 라인처럼 내려오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쿠페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완벽한 세단형인 거죠. 어르신분들도 타야 되니까. 네. 그 정도로. 자, 그럼 휠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이 휠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밤송이 휠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그랬었어요. 근데 휠은 어떻게 보면 아직 중후하네요. 그렇죠. 19인치 휠이 들어가고 휠도 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많이 이제 좋아하십니다. C200 휠이랑도 좀 차이점은 또 있고요. 사실 이런 휠은 이제 뭐 제네시스에 들어간 그거 다른 트림, 네, 아니면 그랜저, 아니면 요즘 나온 팰리세이드 같은 뭐 이런 차량들, 고급차들 위주에 들어가는 이런 휠 디자인인데 포크가 너무 여러, 사실 젊은 사람들이 타는 포크는 뭐 5 스포크나 이렇게 나눠요. 5 스포크나 뭐 10 스포크 이렇게 쓰시는데, 네, 근데 너무 스포크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후하면서 복잡해 보일지 모르는 휠이지만 벤츠에 또 하면은 중후함이잖아요. 그렇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디자인 채택은 뭐, 근데 이건 젊은 사람인 제가 봐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벤츠에 잊을 수 없죠. 다른 차들은 그냥 스틸 브레이크 쓰는데, 물론 얘도 스틸이지만 타공이 들어간다는 점. 와, 이거는 캘리퍼도, 이게 지금 AMG 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MW M 스포츠 패키지도 역시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야, 이게 근데 너무 커가지고 4P보다 어떻게 보면 6P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근데 뒤쪽은 그냥 스틸 브레이크에 1P인가? 그런데 이게 커요. 캘리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 보여요. 아, 이거 여성분들도 정말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많이 좋아하세요, 여성분들. 디자인도 그렇고 휠도 그렇고 특히 내부를 많이 선호를 하시죠. 아, 사실 내부를 빨리 그렇고. 넘어가고 싶지만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근데 제일 뒤는 살펴야죠. 네. 네, 그럼 뒷모습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C클래스는 앞도 좋지만 제가 하이라이트인 건 아무래도 뒤인 것 같아요. 왜냐면 뒷디자인이 너무 변한 게 그 눈에 띄거든요. 아. 네. 그 왜냐면 이제 저 테일램프 가까이 가볼게요. 네네. 이게 라인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뾰족해요. 너무 뾰족한 라인 때문에 이게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제가 스포티해 보이죠. 네, 스포티해. 네. 보여요.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아웃테이크도 대부분의 차들은 이런 게 없거든요. 아, 근데 페이크네요. 페이크입니다. 그냥 멋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포티해 보이는 차량인 거죠. 아, 사실 페이크는 더 있는 게, 네, 머플러. 머플러. 네. 근데 이게 요즘 다 그렇잖아요. 요즘 나오는 양산차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막혀서 나옵니다. 그렇죠. 네, 멋을 강조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없었다면은 좀 멋이 안 났겠죠. 근데 있으니까 더 멋 나오고. 근데 제가 이제 뒷모습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마치 그 A클래스 느낌처럼 좀 작아 보인다? 그 느낌이 적지 않아 있어 보이네요. 이쪽 하단부가 좀 더 두꺼워 보이고. 그렇죠. 이쪽이 짧아 보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전 C클래스보다도 좀 작아진 느낌이면서 이렇게 보면 좀 뒤뚱뒤뚱하다? 날렵해졌다, 좀 뚱뚱해졌다. 이렇게 서로 어떻게 교차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말이 역시 한 점은, 야, 이게 사실 외관 물어볼 거야 더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 관계상 트렁크를 한번 열어봐야겠죠. 네네. 네, 얘는 전동식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전 모델에는 수동으로 여시고 수동으로 닫으시고 했는데 차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작은 거에 판단하면 안 되죠. 보세요, 제 카메라 가방 뒀는데도 불구하고 넓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혼자서 캠핑 갈 때 있잖아요. 캠핑용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그만 장비들은 다 들어갈 겁니다, 웬만해서. 아니면은 어디 여행 갈 때 캠핑 체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거. 한 골프백은 3개 정도는 실리겠네요. 이제 드라이버까지 올리시고 하면 백을 전체 다 시키는 무리는 있어요. 가로로는. 그렇죠, 네. 대각으로 세우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널따른 점만 보시면 되고, 얘는 킥모션이 없죠? 네, 킥모션은 빠져있어요. 뭐 반도체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냥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아, 빨리 닫히는 건 여전하네요, 벤츠. 벤츠 차량들의 특징이죠. 트렁크가 좀 빨리 닫힌다. 네. 이제 그러면 실내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전 C클래스는 뒷자리를 앉아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잠깐이라서. 근데 야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시트가 좀 파여있는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도 보시면 무릎 공간이 이전 모델보다도 더 여유로우시고요. 하나 둘 두 개 정도 들어갈래요? 주먹 한 이렇게 그러면 좀 편하게 이제 엉덩이를 빼고 앉아보셔도 와우 야. 괜찮으실 거예요. 제 키가 168이거든요 혹시 대인님이 키가 몇이죠? 85입니다 어? 대인님이 앉으시기에도 그럼 무난하겠네요. 제가 옆에 한번 앉아볼까요? 네 그럼 한번 옆에 네. 제가 아니 볼게요. 제가 옆으로 가면 되는데 아니요 아니 이렇게 지금 마침 옆에 계시잖아. 제 키가 185 성인 남성 기준으로 엉덩이를 좀 붙여 앉았을 때고요 지금이 아 주먹 하나 정도까지는 저는 좀 무리가 있고 어 그래도 이 정도 네. 거주성이 더 편리해졌네요. 그리고 좀 이렇게 저는 좀 편하게 앉으면 뒷자리에서 이렇게 앉거든요. 이건 좀 닫혀. 아 엉덩이를 좀 많이 뺀 상태고 아, 여러분들 포즈가 좀 그렇지만 어 근데 공간이 이 정도 넓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겠죠. 아니 공조기 그냥 똑같네요. 여기 뭐 그냥 작은 거 수납해도 되고 3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수납도 사실 이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3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작하시거나 온도 조절하시거나 하는 건 빠져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공조기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C클래스잖아요. 차별화를 많이 둬야죠. 그 E클래스랑 머리 공간은 네 제 기준으로는 이렇거든요. 제 키 168 앉았을 때는 이렇고 대리님 기준으로는 제 기준으로는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네요.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 네. 손 이렇게가 좀 들어갈 정도고 주먹까지는 저는 힘듭니다. 그렇죠. 저는 이걸 너무 뻗기 힘들고 대리님은 주먹까지가 아 그래도 키 크신 분들이 안 깨도 그러니까 아까 옆 라인 봤었잖아요. 네. 올라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키가 작은 건 저 눈물 나지만 애들 키 작은 거에 장점은 이거라는 겁니다. 예, 지금 시동이 걸린 예, 거예요? 걸린 거예요. 아니, 너무 조용하게 걸리네요. 뭐 부르면서 걸리잖아요 대부분 차들. 근데 너무 조용하게 걸리니까 처음에 시동이 걸렸는지 모를 정도. 확실히 이 실내 디자인이 이게 너무 변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깔끔하고 카본 룩도 있고 센터패션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터치도 되고 뭐 이렇게 넘겨도 되고 프레이밍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너무 내비게이션을 들어가셔서 건물 모양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거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진강현실 내비게이션 네. 이게 주행 중에만 가능해서 그렇죠. 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후진으로 두면은 어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딱 화면 이거 스티어링 돌리면 가이드라인 돌아가는 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아까 360도 있잖아요. 네 이거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도로 앞에 차량 지나가는 것들까지 다 보일 정도로 카메라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우디처럼 있잖아요. 네. 아우디도 이렇게 되시는 거 아시잖아요. 네. 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왜냐면 아까 저희가 물 마시던 컵까지 이렇게 네 사실 아우디 좀 낮은 모델에는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진짜 C클래스 정도 되는 급에 아니 이게 3 시리즈도 안 들어갔었어요 제가 어라운드가요? 네 이렇게까지 360 아예 이렇게 네. 하는 거 이거는 있었는데 이 돌리는 거 자체는 없었거든요. BMW 딜러분이 말씀해 주신 거 520i처럼 가격이 비슷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가격 높아진 데는 사실상 이렇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유는 있다 네, 네. 그냥 높아진 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거는 이걸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밤이면은 더 좋거든요. 벤츠는 밤에 봐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 위에조차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들어가요. 아까 고프로로 안 나와서 지금 이렇게 다 찍어보는 건데 심지어 제 발밑 부분 있잖아요. 카메라 이게 그러니까 초점 때문에 발밑에도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 조수석도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오히려 운전석이 더 잘 비춰지는 거 같네요. 아 이게 좋은 점이 있네요. 원래 제가 이전에 탔었을 때는 그냥 완전 블랙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 브라운 겸에 다 같이 들어가게 되네요. 아 이게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옵션 사항이고요. 아 선택이에요? 네, 블랙 시트, 브라운 시트, 그리고 레드 시트, 화이트 시트. 아 레드도 있어요? 네, 네바그레이라는 화이트 시트가 있고 다 투톤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C클래스는 와 이전보다 그러니까 더 세련되졌네요 이것도. 그쵸. 근데 시트 자체 여기 볼스터만 이게 좀 스포츠해 보이지. 근데 벤츠 시트 특성상 스포츠한 느낌보단 디자인 자체가 중후하거든요. 그쵸. 저 승차감 위주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만져보면 뭐 두드려보면 아까 제가 부드럽다 했었죠. 여기가 가장 부드럽고 그래도 여기도 부드러운데 뭐 볼스터야 당연히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되니까 딱딱하겠지만 이런 부분 다 아 여기도 딱딱하지만 브라운 쪽이 부드럽네요. 많이 장거리 운전을 뛸 때 정말 이 정도면 손색이 없을 정도 같네요. 여기도 브라운 들어가고
모든 부분 하나가 전부 고급 기술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거에 이 손잡이, 네. 더 손잡이 쪽에 대한 그립감이 되게 좋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아, 예.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네. 여기를 잡거나 여기를 잡거나 하셔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한 분 딱 잡으시고 당기기만 하셔도 돼서 짧으니까 좋죠. 더군다나 길어도 너무 안 좋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설명에 도움을 드린 박동희 대리라고 합니다. 사실 아까도 제 출발할 때 얘기했지만 차익랑님도 유튜브 보고서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전시장도 지금 상당히 오랜만에 방문하거든요. 아마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방문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1년 만에 방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방문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뭐 잘 부탁드린다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 날씨 더우신데 비도 안 와서 다행이에요. 지금 비 내렸다.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 비 왔으면 밖에서 못 찍었을 것 같습니다. 저 안에 있는 건 또 등급 트림이 낮으니까. 아유, 벤츠 오랜만에 타가지고 사실상 저도 말을 그렇게 많이 못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편집 잘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벤츠 C300 시승기를 마치겠고요. 저도 또 오랜만에 촬영하고 이 편집 영상은 좀 빨리 올려야겠죠. 저도 일이 바빠지고 그렇겠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엠넷이었습니다.